안녕. 밥 먹었습니다. 아니, 라이브를 되게 오랜만에 켰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전 공지, 기침을 조금 할수 있음. 그러니까 기침이 좀 멎으면 라이브를 키려고 했는데 기침이 생각보다 빨리 안 가가지고. 감기에 걸린 건 아니고요. 전한 3주, 4주 전에 그 감기 걸렸었는데, 이게 제가 환절기에 기침이 시작하면 잘안 멎어서, 근데 딱 이맘때쯤 매번 그러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기침이 되게 오래 가네요. 그래서 좀 기침 멎으면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쉽게 갈 생각을 안 해서 그냥 켰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기침을 해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제가 알아서 볼륨 조절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너무 큰 소리로 듣지 마세요, 라이브를. 혹시 기침 소리에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사전 공지. 오케이. 갈게. 자. 티니 모임 중이라고요? 오라고? 단추가 그랬네. 생각보다 많이 부러져 있었네. 아, 중남이 저 귀엽다. 오늘은 연습하고 작업실 왔어요. 토요일 산옥, 일요일 금인패. 그렇네요. 다음 주에 에이티니 분들을 만날 기회가 좀 있네요. 다행히 오랜만이네요. 사실 산옥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뭐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혹시나 뭔지는 말하면 안 되지만 컴백 그런 건 아니다. 예. 네. 컴백 날짜가 뜨긴 했지만 컴백 관련은 아니다. 그건 얘기해도 될것 같아. 뭔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후후후후후.
아, 뭐 마마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일간 KGMA죠.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 맞죠? 네, 시상식은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아직 전또그 어쨌든 티 분들도 다들 아무 때나 오시는 거 아니니까 다들 스케줄 뺏어 오시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그거 뭐 다른 것들은 아직 저도 정보를 들은 게 없어가지고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살짝 덥다. 그냥 곧 입는다고. 아, 제가 약간 가을 겨울에 올해는 좀 약간 가디건에 가죽 자켓 입는 게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이 입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가디건은 좀 약간 좀 캄한 느낌이 있고 가죽 자켓은 약간 조금 거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야외에 있을 때 가디건 입고 좀 돌아다니다가 실내에서 이렇게 가디건 딱 벗고 있는 게좀 이쁜 것 같아서 분위기도 전환이 되고 해서 아직도 고딩 같다고요? 그 원래 그 옛날에 그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어려 보인다는 말에 기분이 좋기 시작하면 나이를 들기 시작한 거라고. 아, 나 기분 안 좋았어. 숨길 수 없네 이거. 도안고 올 생각 없냐고요? 도안고 지금 가면 야 저를 선배라고 생각은 할까요? 뭐 거의 뭐 선생님 교생 선생님 나이 정도 될것 같은데 제가? 교장 선생님 말고 교생 선생님. 아, 교생 선생님들보다 많구나. 넘어가 넘어가. 아니, 교생 선생님들 군대 다녀오시고 아 몰라.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수능이잖아요. 2, 3주 남지 않았어요? 수능 올해도 파이팅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네, 파이팅입니다. 할수 있어. 지금이 딱 정말 생각도 많고 힘들 시기일 것 같아요. 그 수험생분들한테.
형은 10km 마라톤 뛰고 왔더라고요. 이번에 생일 MD요? 저 힌트를 다 들어가지고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힌트가 없고. 아파트 아냐고요? 아파트? 너무 알죠. 아파트 노래 너무 좋더라고. 나오자마자 제가 스토리 올렸었잖아요. 다음날인가. 저는 그 아파트 그 리듬은 알고 있었는데, 그 게임도 해본 적 있거든요. 이거 그막 멤버들이랑도 해봤고. 근데 그 제가 아는 억양하고 좀 달랐어요. 원티즈에서 했었나? 그죠? 뭐 언제 했었어요. 그 멤버들이랑 다 같이. 그래가지고 아 그때 술 마시는 편에서 했구나. 그래 했었어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막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술 게임이랑 그냥 그 학교 다닐 때 하던 게임이랑 그게 다르지 않는가 봐요. 예. 네. 저는 사실 그술 게임 같은 거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중독성 있어. 신나더라고. 뭐라고요? 뭐 수박 참외? 좀만 뒤로 가달라고요? 딸기 당근 수박 참외 메론 게임? 출석부? 이름 부르는 건가, 그거는? 출석부. 동물의 왕국은 알죠. 바니바니,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근, 당근, 이거. 딸기. 이해 배수 게임은 제가 마스터했죠. 이해 배수 게임, 재밌죠. 역시. 오렌지 게임. 그냥 과일마다 게임이 다 있는 거 아니야? 그귤 게임도 있고, 포도 게임도 있고, 그런 건가? 오렌지 이거야? 아파트랑 똑같은데? 아 아파트 아오 맞다고? 아 맞죠? 오렌지 이거야? 맞아? 아 근데 아 아파트 오렌지 오 맞다고? 이거 진짜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더 크게 부른다고? 그럼, 오렌지. 오렌지를 만들라고? 오렌지. 이렇게? 크게? 오렌.
이걸 줘? 그러면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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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이렇게 줘? 그 받아서 크게 하는 거야? 오, 진짜로? 옆돌기를 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네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볼게. 고음 게임? 고음 게임은 아는데, 그 클레오파트라. 우리 팀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게 종호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어차피 종호가 이기는 게임이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뭐, 사실. 저음으로 가면은 민기가 있고. 그럼 뭐, 사실. 그건 뭐. 숨 오래 뱉기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수영장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래 게임? 홍삼 게임은 그거 아니에요? 아싸 홍삼?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아싸 홍삼 이것만 알아요. 야, 근데 나 너무 저평가한다. 아싸 홍삼 하나 했다고 오오오 막 이러네. 아싸 너너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너너 하면 너너 지목당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건데? 내한 적이 있다고 이거를? 아, 내한 적이 있어. 없어? 있어? 그니까 너 너를 그러면 두 명을 골랐어. 그러면 두 명이 어떻게 해? 아, 그럼 계속 늘어나는 거야? 오, 내가 한적 있다고? 잠깐만. 에이티즈 홍삼 게임. 안 나와. 야, UK 플레이리스트요? 그거는 다 했어요, 이제. 그냥, 사실 뭐, 플레이리스트. 예, 열심히 그거 하고, 그걸로도 뛰어봤는데, 제가 계속 30분 뛰다 보니까 또, 빨리 뛰어서, 그렇게 뛰니까 사실, 뒤쪽 거를 다못 듣긴 했는데, 어쨌든 좀 길게 해놨으니까, 천천히 뛰셔도 됩니다. 천천히 걸으셔도 되고.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해놨어요, 제가. 근데 뭔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위주인데, 거기서 좀뛸때 듣기 좋은 노래들, 그리고 걸을 때 듣기 좋은 노래들 이렇게 좀 섞어서 해놨습니다. 예스. Yes. I'm not that sick.
정벌리. 내일은 시간이 있으면 병원에 가보려고요, 아침에. 머리가 많이 길렀죠, 이제. 머리가 이거 귀안 넘기면 거의 이렇게 돼요. 머리 많이 길러가지고 이제 더벅머리 돼요. 진짜 초코송이 같지? 아니 나이이 모양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나한테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넘겨. 머리? 머리 좀, 뭐, 의도해서 기르는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 잘라도 또 어떻게 자를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냥 일단은 놨어요. 한동안 염색은 못할 것 같고. 앞머리 자르다 망친 티니 용서할 수 있냐고요? 혹시 제 머리를 자르다 망친 거예요? 뭐 용서해야죠. 이미 잘린 건데. 응. 이미 잘렸는데 뭐 어떡해. 아니 안 깨물었어. 나 지금 좀 그거 해가지고 건조해서. 여기요 그. 오늘 저녁 밤 자기 전에 노래 추천? 아니 그 우주 형님의 드라우닝이 역주행을 하더라고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우주 형 노래 다시 또 듣고 있는데. 멀티플라잉인가? 라는 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자기 전에 되게 좋을 것 같아. 멀티플라잉? 엄청 좋더라고요, 노래. 뭐 이렇게 이것저것 또 좋은 노래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나 네이티즈밖에 몰라. 절대 걔네는 네, 시엠블루 선배님 신곡도 좋고. 엠티 박스. 서바이벌 노래 방송에 티즈 노래 많이 나온다고요. 감사하게 또
잘 노래를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미친 폼을 했어요. 되게 신기하죠. 사실 저희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뭔 커버를 준비하고 뭔가 이런 거할때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원곡 가수분들이 딱 있고 원곡 가수분들의 팬분들도 보실 거라는 생각이 있고 부담이 사실 되게 많이 되는 그런 무대를 준비하는데 저희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그게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해주셨든 그 참가자분들이 직접 고르셨든 되게 감사한 거죠. 어쨌든 가을이니까 엠티박스 들으면서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피버 시리즈 때 노래들도 좋을 것 같고 비위듀 밤하늘 아 밤하늘 너무 좋죠. 와, 경주 버스킹. 몇년 전이죠? 코로나 딱 끝날 때였는데 와 대박이네요. 방위공청도 얼른 또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 원래 그딱그 배경에 보이는 그 앞에 야외 가서 하려고 했던 공연이었는데 야외에서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비 오는 것도 나름 느낌이 있었어요. Purple rain, purple rain, I become sun. 너무 많이 했죠. 감사하게 덕분에. 조앤조와 I draw you now, and in the night. 가사도 까먹었어. 상상으로 채우는 여백 시침 따라 나도 돌고 도네
예전이 긴 배, 그 위에 액자 몇 개, 에이. 기억이 잘 안. 아, 라스트 크리스마스도 있구나. 이제 또 크리스마스의 계절이네요. 곧. 빌리진? 와, 진짜 커버 많이 했다, 근데. 근데 이제, 나라는 가수 나올 때 되면 커버가 이만큼이 될 텐데. 요만큼에서 요만큼이 될 텐데. 사실 그 이제 그뭐 SNS나 이런데 많이 영상 올려주셨다 그래서 막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제가 한 거에 저희가 한 거에 진짜 한 5분의 1도 안 나온 것 같긴 하던데. 1, 그. 어쨌든. 열심히 준비해서 다녀왔으니까, 또 재밌게 즐겨주시고. 노래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뭔가 많이 많이 다양하게 들려드리는 것도 좋고 뭔가 요즘엔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에이티니 분들이 듣고 싶은 것들 사실 데뷔 초부터 한동안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했고 이제 그 이후에 또 한동안은 에이티니 분들이 듣고 싶은 거에 또 집중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밸런스를 좀잘 찾으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내 역량 나의 그 역량이 듣고 싶으신 것도 들려주고 싶은 것도 더 좋은 퀄리티로 할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혼자서 또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시간 될 때는 레슨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뭐든 가리지 않고 잘또 좋은 느낌으로 들려드리면 사실 디니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너무 좋게 들어주실 것 같고 디니들이 듣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것도 상상 이상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워낙 제 목소리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데뷔하고 또 노래도 불러보고 랩도 하다 보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워낙 또 되게 살짝 튀고 좀 약간 독특한 목소리라고 또 요즘엔 느껴져서 그래서 또 요즘에는 되게 유니크한 것도 잘 하고 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정말 그냥 정말 듣기에 좋은 그냥 편한 느낌도 낼수 있게 내 스타일대로 낼수 있게 또 랩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렇게 할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약간 온오프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홍중백 가다가 한이 파트에서는 약간 좀잘 이렇게 뭔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홍중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뭔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도 좀 찾아보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유니크한데 홍중이 안 같은 유니크함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전 제가 그몇 년을 이렇게 노래랑 랩을 해왔다 보니까 저도 습관이 있고 막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가던 대로 가려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에이티니 분들은 제가 고음이 되게 잘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는데 또그 고음에서도 예쁜 소리들이 나면 좋을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제가 보컬이 팀 내에서 보컬이 아니지만 또 그런 것도 준비가 돼 있으면 이제 랩을 할 때도 사실 피치를 되게 높게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막 제가 쓰는 그 랩에서 막 애드립이나 이 레인지가 사실 그 보컬의 영역보다도 더 높이 올라갈 때가 가끔 있어서 이렇게 재밌게 라이팅을 하다 보면 또 있고 또 가이드도 또 제가 할 때가 종종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더 제가 노래를 잘하면 그리고 랩도 잘하면 더 좋은 분위기가 나니까 뭐 그런 고민을 요즘에 또 하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물 마시고 조금 따뜻한 물 마시고 좀 쉬다가 작업만 마저 하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그래서 노래 추천은 에이티즈 엠티박스랑 우지 형님의 멀티플라이. 안녕. Love you.